예.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얘기들을 요약해 나가겠습니다. 12살 이후에는 물리적 과정을 인간에게 적용해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삶에서 발달시키는 물리적 개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강의 내용에서도 뭐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 경험 실제에서 물리 개념들이 익혀지도록 유도를 해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뭐 여러 가지 동력에 대한 공식들이 있잖아요. 뭐 오른 나사의 법칙, 뭐 오른손 법칙, 무슨 전기장이 어떻고 자기장이 어떻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가 어떻고, 예, 중력의 원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칠 때 난로 주변의 공기부터 시작해서 더운 공기, 찬 공기가 수축해서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생활 경험으로 나타나는가 이 얘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물리적인 추상적인 물리 이론으로 넘어가야지 생활 실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매개로 하지 않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체험 바탕으로 애들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렛대 원리 이런 거 가르칠 때에도 자기가 직접 매달아 본 저울 이야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저울이 어떻게 해서 무게를 표시할 수 있게 됐는지, 있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원하면 내가 뜯어보고 알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원리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삶에서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의 잠재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모순이라고 하는 소제목인데 이거는 이겁니다. 전기에 대한, 이건 물리학 이야기인데요. 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전기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전도체를 가지고 여기 뭐 부싯돌을 가지고 이렇게 켜본다든지 어쩐다든지. 부싯돌 예를 들어보죠. 자, 부싯돌은 얘는 황이고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의 성질을 가지고는 돌에다가 철의 성질을 가지고는 얘를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마찰에서 열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튄다. 가리킬 수 있죠. 그런데 부싯돌이 젖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발생하려면 젖으면 안 되니까 전기는 불인데 물이 들어가서 축축해지면 전기 발생을 안 하니까 항상 드라이하게 잘 말려둬야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애 머릿속에서 그런데 번개는 구름끼리 부닥쳐가지고 그죠? 예, 일어나는 전기 현상인데 구름은 물덩어리라고 쌤이 가르쳐줬는데 근데 저 부싯돌은 드라이하게 말려서 보관하라네? 이거 모순인데 하고 애 머릿속에 벌써 배운 것끼리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용감하게 이걸 질문하는 애도 있겠지만 어떤 애는 궁시거리면서 쌤이 옛날에 이말 했는데 이번에 이말안해 하면서 넘어가는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가르쳤을 때 내가 어떤 걸 가르쳤다 하더라도 애들 방식대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이해일 때도 있지만 오해일 때도 있잖아요. 잘못 이해했을 때도 있고, 또 실제로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금방 제가 예를 들었듯이 A현상, B현상 두 개가 모순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 머릿속에서. 예. 그래서, 당장 애들이 그런 모순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이 모순을 해소하고 넘어가줘야 될거 아닙니까? 해소를 안 하고 넘어가면, 어쨌든 애는 삶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식어버리겠죠.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모순이 여러 개가 맴돌기 시작하면, 야, 이거 뭐, 이건지 저건지 알 수도 없고, 쌤도 안 가르쳐 주고, 재미없네, 라고 하는 식의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사가 애 입장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깨어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깨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제가 금방 들었던 이 모순 재밌잖아요. 전도체가 바짝 말라있어 불을 잘 일으킨다는 거하고 구름은 물기가 축축한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전도체의 그 존재 양식이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걸 교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 모순이 풀릴 때 애들이 쾌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아, 그게 그런 거구만.
그래서 겉보기로는 모순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과정에서 모순이 안 되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때 애들이 뭔가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은 쾌감을 느낀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재미있게 교사가 리드를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려면 이제 다시 제가 정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교사분들을 저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6, 7학년을 가는 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인간의 어떤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묻는 것도 있지만, 인간들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묻는 것도 있지만,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물을 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알고 있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정말 간단한 거. 선생님, 저 꽃은 왜 붉어요? 예? 쟤는 예쁜데 왜 못 먹어요? 쟤 못 먹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쟤는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날아요? 예. 아니, 쟤는 샌데 왜 오리를 갖다 놓으면 애들이 당연히 궁금해 하잖아요. 쟤는 새라면서 샌데 왜 물갈퀴가 있어요? 근데 과연 애들이 던지는 이런 소박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애들한테 그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편안하게 그 호기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알미 나한테 내면화돼 있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아, 예, 어른 교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른 교사가 아는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땅이 움직인다면서요. 왜 우리는 못 느껴요? 지구가 돈다면서 왜 우리는 못 느껴요? 이런 거. 예. 왜 천둥, 번개 칠 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맞고 죽고 어떤 사람은 맞아도 안 죽어요. 저 번개 몇 번 맞고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에이, 벼락 맞고 죽을러 막 그러면 애들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상투어가 있잖아요. 벼락 맞고 죽을놈. 근데 선생님, 어떤 사람 벼락 맞고 살던데요? 재밌잖아요, 애들이 보기에. 왜 누군 죽고 누군 살아요? 근데 이런 소박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그리고 진짜 소박한 질문이 있어요. 산이 왜 생겨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가 왜 생겨나요? 이런 거. 옛날 지도하고 지금 지도가 왜 달라요? 예. 서양 지도, 동양 지도 왜 달라요? 이런 거. 이런 정말 소박한 질문을 툭 던졌을 때 교사가 아, 그건 이런 거야 하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를 땐 빨리 모른다고 해라. 여기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신뢰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럼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애들이 다 알아봐요. 아, 우리 선생님 더듬수 놓고 있네. 예,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사의 권위는 내가 애들한테 약점을 안 보이는 게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가 뭐냐 하면 강한 신뢰거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다,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신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교사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이 강한 신뢰를 보이느냐? 진정성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사는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꼬리 내려야 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알아나가는 즐거움을 애들이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신기하네. 나도 모르겠네. 그 어떻게 되는지 조사 좀 해보자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알아나가는 즐거움을 유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우리가 까딱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내가 애들한테 모르는 거 들통나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통념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권위가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애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쌤은 이중인격자야. 어, 진짜 그렇게 표현하면 위선자야. 어느 선생님은 위선자야.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아, 저는 우리 반 애들한테 아직까지는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의 비법은 빨리 꼬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맹이 즐거움을 느끼고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깨어나도록. 사실은 이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깨어나야 되겠지만 어른인 교사가 스스로 깨우쳐야 될 게 과제가 훨씬 실제로 현장에서 많다라고 하는 걸 매일 느낍니다. 유치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올바른 방식으로 하려면 어떤 역시나 인간의 천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
뭐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인간 천성이라고 했겠지만 인지학적 세계관, 이론적 세계관이 깊이 있게 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제가 에포크를 해보면서 속으로 느낀 게, 야,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발도르프 담임선생님들 진짜 고생이 많다. 왜냐하면 모든 주제를 다루잖아요. 사람이 근데 무슨 다들 르네상스형 만능 인간인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각자가 다 세분화된 방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던 영역을 다뤄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네, 난감한 상황에 닥칠 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저 역시도 뭐 저의 전공 과목이 있었고 제가 많이 공부한 영역이 있고 그 부분과 걸친 게 있으면 좀더 편하게 다가가고 아닌 게 있으면 좀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 며칠간 사구성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사구성체로 모든 물리현상, 생명현상 이런 것들을 사구성체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음양오행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구나. 다 설명이 되겠구나. 그게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예, 오행적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사실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세음은 데이터는 잘 모르고 원리는 알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납득 가능한 게 어떤 우리가 추론하고 하는 거는 해볼 수 있어. 근데 실제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쌤도 공부해야 돼. 이런 정도로 제가 면피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건 원리는 이런 거야. 원리는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원리를 내가 상상적으로 지어내면 안 되잖아요. 상상적으로 지어내면 안 됩니다. 그때 교사 속에 교사 스스로가 정말 세계를 원리적으로 예,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이해하는 어떤 원칙적인 인식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인식 틀 가지려고 우리가 인지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인지학 공부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보편 원리에 대한 공부들은 다 도움이 되죠. 다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양에서는 사원소설, 플라톤 입체론, 신지학, 인지학 이런 것들이고 동양에서는 주역이나 음양오행 이런 것들이 보편 원리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도구들입니다.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도구들이 어떤 구체적 실제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만 좀 훈련이 돼 있으면 내가 처음 보는 현상을 보더라도 아, 원리적으로는 이런 연결해서 나타나는 표현이겠구나 하는 추론을 할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어떤 아주 베이직한 공부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역사에서 또는 인간 사회적인 어떤 그 아까 매춘이 뭐예요? 뭐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하고 묻는 애가 있으면, 단순 사실을 나열해가지고는 걔한테 뭔가를 줄 수가 없어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얘기를 하려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혹은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가 상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이 얘기의 전체적인 납득 과정에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구멍이 나면 또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기가 힘들죠. 근데 그걸 어쨌든 그런 구멍이 안 나고 납득이 되게끔 아 인간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고 그게 집단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간의 삶의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매춘 중에서도 어떤 거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범죄적인 것들이 있죠. 그건 그것대로. 그러나 인권 문제라든가 역사적인 변화, 매춘의 어떤 위상 변화라든가 이건 또 별개 문제잖아요. 이건 이것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실은 그걸 교사가 전달해 줄수 있으려면 그것도 편안하게 이야기식으로 전달해 줄수 있으려면 교사 스스로는 인간의 본성과 역사에 대해 가지고 아주 체화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인간하고 어린이의 활동을 스스로 내부에서 소생시킬 수 있으면 이거 교사에 대한 얘기예요. 성숙한 인간은 영적으로 의식이 고양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이다라는 말은 그 안에 지적이다라는 얘기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제가 오성은 쪽 과정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오성은 의식권 거쳐야지 영적이 된다. 그래서 학습된 사회적 개념을 얼마나 익히고 있는가가 아니라, 예, 세상에 대한 원리적인 보편적인 이해를 얼마나 체화해서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어린이들의 어린이의 활동, 예, 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레벨, 소통 방식, 그리고 그 소통 레벨과 방식을 찾아내는 것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어떤 교사의 내면적인 상태, 예, 이거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술가고 시인이다. 훌륭한 교사다라는 얘기죠. 훌륭한 교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훌륭한 교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날 했던 얘기, 이런 오해는 제발 하지 말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왜? 애들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하면서, 예, 그걸 가지고 자기의 비전문성을, 예, 면피하려고 한다든가. 반지성주의를, 감성을 강조하다가 반지성주의를 가르쳐 버린다든가, 이런 거. 예. 그건 성숙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인재학, 뭐, 발도르프 학교는 인재학 세계관의 학교가 아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협소하게 이해해가지고, 교사가 인재학 몰라도 된다. 이건 진짜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교사가 수업할 때 인재학 쓸 필요 없고, 알 필요 없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 천성의 이해를 기피하고, 뭐, 늘 모든 과목을 다 인간에게 연결하고, 이게 안 돼요, 인재학 모르면.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준비된, 예비된 지식 말고는, 근데 새로운 상황은 늘 있잖아요. 새로운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응용을 하고 확장을 하는 이게 교사한테서 안 만들어져요. 그럼 교사가 권위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면서 지는 맨날 권위 쫓아다니면서, 검증된 얘기만 지식을 물어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교육이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다운 호기심과 영적 이해,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의 단순한 질문, 실제 어른 교사 자신이 모르는, 이건 제 얘기입니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를 깨쳐가는 과정, 교사 스스로도 깨쳐가는 과정으로 수업 준비가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 애들이 저한테 직접 뭘 가르쳐 주는 거는 별로 없지만, 예. 애들의 호기심을 내가 교사로서 어떤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가 배우는 거는 정말 많습니다. 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이런 영역에 사실 나도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가를 되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절대로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과정의 감성적 파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수부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물리학 얘기거든요. 모수부호. 전파 따다다닥 주면 뭐 이렇게 음향식으로 기호가 표시돼서 이거를 어떤 암호화해가지고 기호화해가지고 해독을 해내면 메시지가 전달되는 논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슈타이너가 어느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슈타이너는 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오기에는 일종의 공업 고등학교 같은 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자면 이게 문과 이과 예체능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제 제도적인 훈련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례를 들때 가끔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사례를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저는 몰라요. 지금 이거 모수부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수부호가 전달이 되려면 어떤 전도관을 타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지구 전체, 지구 땅 자체를 전도관으로 한마디로 특별한 인공적인 장치 없이 땅을 통해서 어떤 신호가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랍냐는 거야. 땅이 전기를, 그 광물덩어리인 땅이 그냥 전달을 하다니. 놀라운 일 아니냐? 사실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화가 일어난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어 있는 물질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생명 있는 것들로 만들어냈다는 거니까 창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자극이 정신적인 관념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바깥에서 말 그대로 물질적인 자극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식으로 전환이 되고 이미지로 맺히고 언어로 나온다. 언어가 발생했다. 이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왜 놀랍지?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무기물을 유기물로 변환시키던가 물질을 정신으로 변환시키는 건 과학도 설명 못 해내는
못 해내는 과정이야, 실제로. 근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래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기적 같은 일이네? 왜 이렇지? 이걸 알면 진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알 것만 같아. 라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듯이 묻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슈타인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 모든 물리현상 배면에 있는 기적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 기적 같은 과정에 대한 어떤 호기심의 감성을 이렇게 탁 자극하고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야, 땅 속으로 아무런 인공적 어떤 전도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파가 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애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 과정을 감성적으로 파악하게 하라는 거죠. 또 자연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얼마나 놀랍냐, 이 얼마나 자연의 섬세한 배려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조화 능력을 자연이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걸 인간에게 마치 베풀듯이 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감성적인 이제 경외감 이런 것들을 일깨우면서 물리적 과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려면 농담이 아니고 교사가 놀라운 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교사가 스스로 진짜로 야 이거 놀랍네 싶어야 되는 거거든. 놀랍네 싶어야 된다는 이게 애 같은 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 같은 활기가 있으면서 예, 세상에 대한 깊은 이론적인 이해도 있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훌륭한 교사가 나온다. 예.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에 존재하는 건강하지 못한 개념들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상당히 E는 MC제곱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의 전환법칙 열역학 1법칙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총량 보존의 법칙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상대성 이론 가르칠 때 중력이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빛이 중력 때문에 휜다. 그래서 시공간이 상대적이다. 그 얘기를 그거의 실제 의미가 뭔지를 전달해 주라는 거잖아. 그럼 중력이 뭐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중력 얘기를 하지 말고 개념으로 중력이란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배기종. 배기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배기종이 뭔지 제가 생각하기엔 풍선 같은 거일 것 같은데 배기종이 뭔가요? 예, 이거 번역어를 뭐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기종으로 공기가 흘러들어가는 방식이 중력에 작용된다는 걸 설명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속이 진공 상태처럼 빈 게 어떤 게 있다고 해봐요. 맥락적으로 볼 때 그 얘기입니다. 진공, 그럼 얘한테 구멍이 뻥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바깥으로 있는 공기가 확 밀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확 밀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풍선을 터뜨리면 빵 하면서 갑자기 쪼그라드는 현상도 그런 거고. 갑자기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땅이 이렇게 굴곡지면 굽어진 데에 물이 찰 거 아닙니까? 빈 공간을 채우려고 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늘 경험,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얘기죠. 늘 경험하는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물리적 현상들을 설명하고 과학적 이론들을 설명해라는 거예요. 중력 얘기할 때 엉뚱하게 E는 MC제곱부터 시작하지 말고 예, 오히려 배수구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예, 진공상태의 어떤 이런 배기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 공기가 쏠려 들어가는 그 현상으로 중력을 이미지화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살아있는 알미 된다. 살아있는 알미 된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죠?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예, 마땅하다. 야, 정말 마땅한 가르침이로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난 못해. 라는 생각이, 생각을 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교사로서의 삶은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사실 실제로 즐겁습니다. 뭐가 즐거운가 하면, 그야말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떤 한 인간의 자기 완성을 위한 최고의 어떤 훈련 과정, 수행 과정이 교사의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왔을 때 이게 내가 이 생에서 또 하나 얻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으로, 예. 내가 애들이 배워나가는 것처럼 어른으로서 내가 또 세상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나는 세상에 새로운 학생이 된 느낌으로 사실은 교사 생활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힘닿는 데까지 이 교사로서의 현장의 어떤 역할들을, 예, 정말 힘 빠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은 충만한데, 능력이 될지, 명출이 길지는 그건 저한테 달린 게 아니니까. 예,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도 실제로는 내가 교사가 되겠다,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로는 그 어떤 기술적인 준비보다도, 예, 이것이 나의 삶에서 실존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교사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자기 내적 어떤 이 태도의 확립, 이런 게 훨씬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이 혹시 올라온 게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남은 부분은 내일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스도의 상태는 나는 나다라고 하면 자아감각의 위치에 있지 않은지. 아, 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가 사고에 있죠. 사고에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러면 전부냐? 슈타이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 각각의 시기에, 각각의 시기에, 각각의 역할을 한 신성이 있다. 각 시기에 신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기 시대에, 이 지구기 시대는 사원수로 얘기하자면 흑적인 요소인 거죠. 내용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변화들을 통합해내는 역할이 이 지구기의 과제인 거죠. 그리고 이 통합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알미다 혹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지구계의 사명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강의에서 슈타이너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어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세계에 대한 통합. 그렇죠. 우리가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뭘 통합을 해내겠습니까? 애정, 세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사고의 사고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의식 수준. 이 상태에서 인간 자유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사회적 욕망이 행위 동기가 되던 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욕망이 없으면 활력이 없지 않냐. 그럼 인생을 무슨 의욕으로 살아가냐. 이게 진짜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해서 그랬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슈타인의 답이 자유로운 사람의 활력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그 사랑은 어떤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하고 다르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 동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길게 얘기하는 거는 좀 따로 자유의 철학 혹시 또 얘기할 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구기의 특성인 통합적인 사고 능력의 어떤 그거를 보여주는 이 신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거에 특성 뒤에다가 그리스도를 배치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태양기, 토성기, 달기 모두의 신성은 아니잖아요. 지구기의 신성이지. 지구기의 신성이지.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해낼 수 있는 통합이 있지만, 예, 그 너머에 있는 그야말로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세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게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다 통합해낼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거를 따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따로 설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사고의 성숙을 얘기하겠죠. 똑같이 사고의 무게중심이 가 있다 하더라도 성숙의 정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고의 무게중심에 갔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 신성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활동을 해서 일종의 최고치에 달했을 때 그걸 자아감각 속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자아감각에 마나스 부티 아트만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근데 각각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마나스 단계만 들어가도 사고가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마나스가 아트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지구의 통합적 사고를 대변하는 신성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사고에다가 연결해 놓고 이것이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성장한 어떤 완성의 형태, 완전의 형태로 자아감각의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감각은 다 기운인데 열감각은 왜 감각체인가요? 그렇죠. 이 감각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독특한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 아트만 부티 혹은 오송은 의식권 이런 이름으로 불려놨는데 열감각 뒤에는 감각체, 체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치 사구성체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구성체 비슷한데 이 감각체는 사구성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구성체는 나도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우주와 자연에도 어디든지 편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감각체는 어떻습니까? 나의 감각, 지각, 경험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에게 고유하잖아. 그렇죠? 이 감각체는 각자의 고유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 이걸 에테르체나 아스트랄체 같은 거하고 등가로 같은 차원에서 예, 우주와 자연의 편만한 감각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개별적으로 고유하니까. 개별적으로 고유하니까. 그러나 개별적으로 고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에게 있어서는 마치 에테르 아스트랄체 못지않게 작용하는 거죠, 또한. 예. 그리고 감각체 자체가 에테르 사구성체가 한 개인에게 감각지각의 어떤 대상으로 다가올 때 이게 감각체라고 하는 형태로 다가온다는 얘기거든요. 감각체하고 사구성체가 별개인 것이 아니고 사구성체의 감각 경험의 개별화가 감각체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고성체 조합을 나는 경험합니다. 근데 경험하는 그 실제 구체적 양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그 구체적 양상을 감각체라고 한다는 거야. 이 감각체가 왜 열감각 뒤에 붙어 있나? 열감각이 아스트랄이라고 그랬잖아요. 열감각 뒤에 있는 게 12감각에서는 아스트랄이라고 해놨잖아요. 감각콘도 아스트랄이고, 여기가 아스트랄이 유달리 강화가 된 데 아닙니까? 아스트랄이 뭔데? 세계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내면의 힘이잖아요. 안에서 움직일 때는. 예. 그거하고 만나는 데가 감각체잖아요. 예. 사실은 경험의 총체, 나에게 인지되는, 나에게 지각되는 경험의 총체, 이게 감각체인 거예요. 이걸 감각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사구성체 종합의 일종의 개별화다, 구체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보편적으로 편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구성체하고 같은 위상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위상을 부여할 수는 없고, 각자 개별자들에게 있는 거고, 또, 개별자들에게 이 성질도 개별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 체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성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구체화된 양상을 띠고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체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한테는 실제적인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 기운이. 아스트랄체가 아래에서 위로 자아체가 위에서 아래로 실제 물리적으로 움직이듯이 감각체도 예, 나의 전면에서 나의 어떤 인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쏘아붙인 아스트랄체가 나에게 반사돼서 들어오면서 감각체 역할을 할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스트랄 교환을 하잖아요, 세상과. 세상과 아스트랄 교환을 할 때 내 안에서 나간 아스트랄까지 다시 들어오면서 감각체로서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있던 애는 다시 또 감각혼으로 반응을 할 테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각체도 열감각의 배후에 있는 감각체, 열감각의 감각체인 것은 아니고 열감각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열감각과 상호작용하는 영적 기운으로서 감각체가 있는데 체가 왜 붙었는가가 오히려 좀 독특하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 무슨 의미로 체가 붙었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 대목에 있어서는 슈타인은도 지금 13감각으로 얘기했던 데도 있고 12감각으로 얘기한 데도 있고 감각체라는 말을 지금 이 그 1909년 모문영의 지혜에서도 보면요 이 감각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데 곳도 있고 그냥 아스트랄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버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건 맞고 저건 틀린 게 아닙니다. 슈타인은 어떤 그 실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의 양상을 설명할 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감각체라고도 쓰고 어떤 때는 아스트랄이라고도 쓰고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 내용적인 거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용어의 어떤 통일성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걸 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수능 보고 학력고사 본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요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단답형 그 1대1 대응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우리 버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야 이거야 자꾸 헷갈려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의 흐름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걸로 이해는 된 겁니다. 그걸로 이해는 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용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해하시면 된다. 예. 다음에 또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덧붙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올라온 질문은 일단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